이번에 온 곳은 달랏 기차역이에요. 여기 뭐 특별히 볼 건 없고 그냥 기차역이 좀 예쁘게 생겨서 그런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잠깐 어떤가 한번 보러 왔어요. 이렇게 옛날 기차역 사진이 전시되어 있네요. 이렇게 무슨 비디오 같은 것도 상영하고 있어요. 기차역이 제법 예쁘긴 하네요. 기차 있다. 저게 시간을 잘 맞으면은 기차를 탈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는 기차를 타진 않을 거예요. 그냥 기차역만 둘러보러 온 거예요. 근데 기차에서 뭐 사진도 찍고 뭐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냥 구경만 해보려고요. 약간 좀 앤틱해서 예쁘긴 하는 것 같아요. 사진만 좀 찍고 갈게요. 여기 그림 그리신 분도 계세요. 달랏에서 제일 유명한 스완웅 호수를 지나고 있어요. 저희는 기차역 보고 나와가지고 이제 금은방 가가지고 환전할 거거든요. 어저께 공항에서 100불만 환전해가지고 나머지를 금은방 가서 환전을 하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갈 거예요. 저희는 여기 반세우 차오반이라고 반세우 맛집이래요. 현지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반세우 먹으려고요. 우선 반세우부터 나왔습니다. 저희 분짜하고 반세우 시켰어요. 분짜는 저희가 흔히 먹던 그 분짜 모양은 아니긴 한데 일단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점심 먹고 크레이지 하우스 도착했거든요. 입구부터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오, 엄청 신기해요. 이거 약간 가우디 건축 양식 같아가지고 되게 신기하네요. 두리안 냄새. 어디에서 두리안 냄새가 나는데? 와, 엄청 신기하게 생겼어요. 저쪽 기린 모양 있는 데로 올라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 볼게요. 오, 예뻐요. 오, 계단이 많기는 한데, 여기는 숙박 시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숙박을 여기로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밖에서 찍었던. 여기에다가 우와, 하늘이 예뻐요. 조롱방 모양? 귀엽다. 와, 이렇게 시원한 달랏에서도 햇빛이 쨍쨍 비치니까 너무 더워졌어요. 그늘에 들면 엄청 시원하고 나오면 엄청 더워. 오, 예쁘다.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가우디 작품 못 딴 것 같죠? 그랬나봐. 잘 만들었네. 다채롭게 잘 꾸몄네. 엄마가 왜 말을 안 하냐고.
여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사진 찍으러 가볍게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입장료는 8만 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천원 정도? 근데 4천원 정도에 이런 데서 사진 찍고 재밌잖아요. 약간 좀 어트랙션 하는 기분도 들고. 한번 놀러 오세요. 저희는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택시를 4시간 빌리는 건데 시간이 아직 여유로워가지고 여기 라마파? 아무튼 여기 커피숍에서 커피 좀 마시고 쉬어가려고 이제 여기 왔는데 내리니까 또 해가 반짝 나네요. 그래도 오늘 커피 안 마셨으니까 커피 한잔 마시고 갈게요. 오, 카페 엄청 예뻐요. 오, 와, 엄청 예쁜데요? 와, 카페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기자기하고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아직 수국도 있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는 비스트로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쪽은 비스트로인 것 같기는 해요. 오, 예쁘다. 저희는 아이스 카페라떼 시켰어요. 되게 세팅을 예쁘게 해서 갖다 주시더라고요. 오, 너무 예뻐요. 저희는 카페 나와가지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일정 오트케어 스파 여기 왔거든요. 여기가 그래도 마사지가 괜찮다고 해서 여기 왔어요. 일단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마사지는 뭐 마사지 가게보다 마사지사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어? 두리안 모양 장식 신기한기. 저희는 마사지 끝나서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숙소 근처에는 거의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밥을 먹고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배가 별로 안 고프다고 해가지고 그냥 반미 포장해가지고 갈 생각이거든요. 이 근처에 반미집 들려가지고 반미 포장해서 숙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반미집은 여기서 별로 안 멀더라고요. 걸어서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반미집까지는 걸어갈 거고 반미집에서 택시 불러가지고 숙소로 들어갈 생각이에요. 어? 저 앞에 과일 가게 보이네요?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좀 사면 좋을 것 같네요. 해가 뜨겁네요. 반미집 도착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미 주문했어요. 요거트도 맛있을 것 같아서 요거트도 살 생각이에요. 저희는 치킨으로 했어요. 저희는 반미 샀고요. 지금은 이제 그랩 불러가지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고 이제 리조트 가서 좀 쉬면서 사온 것도 좀 먹고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 젠벨리로 돌아가는 길인데 여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산 속에도 저렇게 다 집들이 다 있고 조용하니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날씨가 선선하긴 한데 이렇게 햇빛이 되게 강해가지고 햇빛 있는 데는 또 엄청 덥더라고요. 근데 그늘에 오면 또 금방 시원하고 되게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비가 약간 내리기는 했었는데 그 진짜 잠깐 내렸어요. 한 시간도 안 내렸고 금방 지나가는 비여가지고 일정 소화하는데 무리는 없었어요. 저희 리조트 들어와서 수영 조금 하려고 왔거든요. 여기 바닥에 돌이 따끈따끈하네. 아까는 해가 쨍해가지고 물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흐려져가지고 좀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온수풀이라고 듣긴 했거든요.
아, 미지근하긴 해요. 그냥 수영을 조금 할까 봐요. 오호.